2024년 고잉 세븐틴 반장 뽑는 날입니다. 야. 아, 고잉 세븐틴의 반장이 생기네요. 자, 리드멘트 좋다. 네. 근데 반장 왜 뽑아요? 딱 우지 형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뭐 가면 가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잉 세븐틴에 좀 리드를 해줄 수 있는 반장이 필요하다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고잉 세븐틴을 좀 꽤 오랜 시간 촬영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서야 예. 지금쯤 예. 리더가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 아, 리더. 리더는 있잖아요. 반장이죠. 반장. 단 고잉 세븐틴 안에서의 리더가.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반장. 반장. 네, 고리 고리 고리. 어, 아까 그렇죠, 전에 그렇죠. 들어보니까 반장은 솔선수범해야 되고 아, 어, 멤버들을 다독여줘야 하고. 아. 네 이게 그 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 정한용 네.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만 가면은 네. 하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요. 혜택이 왜냐면... 혜택이 좀 있어야. 그 무슨 혜택? 그거를 한 번씩 한번 내보죠. 고잉 촬영 날짜 정하기. 고잉 자기 촬영... 스케줄 되는 날만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만약에 뭐 들어와 있으면 그거 취소하고 와야 되는 거야? 호시 형 되게 중요한 만약에 뭐 쇼가 잡혔는데 그날 어. 고잉 잡아버린 고잉을 내가 딱 잡아버려. 고잉으로 가야 돼. 그분이 벌써 아, 전 고잉이 먼저예요. 아, 아 잠깐만요. 쇼가 먼저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반장이 되면 어쨌든 솔선수범해서 첫 번째로 마이크를 차고 어. 멤버들도 다독여주고 자 분위기 딱 스태프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딱 들어와서 인사밖에 못 드리잖아요. 멀리서 그냥 단체로 인사밖에 한 분씩 안아드리고 어. 네, 그러한 역할을 반장이 하는 걸로 좋다. 어, 한 분씩 안아 때마다 안아드려야 돼? 야, 분위기를 혹시... 이제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네. 이런 건 어때요? 어때요?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토크 같은 촬영 말고 야, 야. 좀 뛰고 힘든 촬영 있죠? 어, 그럴 땐 커피 차 아니면 간식 차 쏘고 저기 반장이 반장이 반장이, 반장이. 이러면은 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텐데 혼자 단독으로 사는 거 오케이 혜택 자 고잉 제작비 반장이 가져가기 어? 어? 에? 제작비를요? 제작비는 내가 너 근데 드라마 할 줄 알았어 내가 뭐 그래야지 저런 게 좀 되니까 아유 혼자 출연료 받기 어 아 출연료 받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스태프들 안아들이 컴퓨터 간직 쏘기는 뭐 다 그런데 뭐 아 맞아 원래 유명한 예능이 오래가고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출연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 맞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럼 실제로 어쨌든 세븐틴 한 명을 이렇게 한 명을 정말 그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된다면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원, 투, 세븐틴 트리. 한 명에 진짜, 지금 페이 진짜 실제 우리 섭외 우리 섭외 해야 돼 만약에 솔직하게 13인분 궁금하다. 페이 어. 말해 아 궁금한데 손가락으로 표시해줘요 손가락으로 원, 투, 트리 자, 네. 말해 편하게 생각해줘 오케이 와. 야 좋아요 바로 물어버리네. 제가 솔선수범 반장을 해서 5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전 손바닥이야. 오. 오. 저 뭐야? 저 뭐야? 저. 아. 위니가 조금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반장 역시 계약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계약 기간 반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자, 올해. 올해. 자, 임시 임기 기간. 임기 네. 기간이라죠? 네. 임기 기간. 임기가 임기 기간이잖아. 어, 맞아. 임기. 그냥 임기예요, 임기. 진짜 공부 좀 할 걸. 반장의 임기는 네. 올해 야, 이렇게 한다고 커트가 되는 거야? 자, 임기 기간 그대로 나갑니다. 자, 그럼 이 베네핏을 여기 정도에서 좀 더 만족을 하시나요? 네, 지금까지는 베네핏이 없어요. 없지. 네.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반장 말 무조건 듣기. 어 좋아요. 아, 이건 무조건이고. 맞아. 뭐 반장이 법이다. 너 이쪽으로 가. 반장이 뭐 법이다. 가. 뭐 할 때 그렇게 반장 말 듣기 그런 거. 어 마치 자리도 위치까지도 선정해. 위치까지도 순서 위치. 근데 내가 궁금한 거 반장 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그 약간 정당한 손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장을 뽑을 때 그만큼의 인성과 품격을 지닌 사람을 뽑아야 돼. 그렇지. 잘 뽑아야지. 어. 근데 악덕 반장이 될 수도 있어. 권력을 가지고 내가 권력에 막 취한 거야 그 사람이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반장 뽑도록 아, 하자 네. 미래까지 네. 생각을 하자 준이 아주 좋은 의견이었어 어,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아니면 반장과 주제 선택할 수 있는 약간 주제 선택 거. 오케이 어,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주제 만약에 마음 안 들으면 이제 고인쌤 팀한테 어, 마음 안 들어 다시 새로운 거 주세요 어 그건 좀 싸가지가 없는 거야 반장에 그건 버릇한 거리가 없는 거고
조율 가능. 조율이 가능. 조율 가능. 진짜 재미없으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아니라 어. 다시가 아니라 어,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어, 말하는 걸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게. 네, 오케이. 어. 자, 조율 가능. 그럼 야, 이거 하나 어떨까? 무리수를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개그를 던졌어. 무서워지기. 아, 좋다. 좋다. 그거 재밌다. 반장 분량 챙겨주기. 어. 자, 내가 여기서 똥 해도 웃는 거야. 좋다, 좋다. 어, 지금 약간 어, 그런 거. 그럼. 괜찮으세요? 동의하세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나 아이디어 하나 더 있다. 우리 모인데처럼 약간. 스타일 있으면 약간 옷이 정하는 거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날 반장가 약간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면 이거 얘기해도 된가?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 이런 옷이 좋다, 좋다, 좋다. 약간 컨셉에 맞게 의상을 정하는. 오, 문반장. 무인처럼. 문반장 좋은데? 문반장 재밌는 거 같은데? 어, 준영 아이디어 좋네 오늘. 그러니까 막 오늘 들어 예를 들어서 막 오늘 어, 반장 선건데 약간 고양이 옷을 입고 싶어. 오늘 전체적으로 고양이 옷으로 준비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린 또 그걸 입고 또 좋아해야 돼.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 이 정도면 반장에 대한 베네핏이 많아. 좋은 거 같습니다. 야, 반장 좋네. 오히려 반장이 베네핏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오히려 반대쪽이 반대쪽이 너무 없다. 충분해요. 역시 저 정도는 돼야 하고 싶어 할 거 같아. 맞아. 반장도 진짜 힘든 게 반장은 무조건 촬영 현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마이크 제일 딱 빨리 차고 스태프분들 안아드리고 카메라 감독님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브리핑 할 때 PD 누나들이랑 옆에 서서 같이 딱 서서 맞아. 브리핑하겠습니다. 멤버들 다 모으고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아니야. 잘 어울린다. 보인다. 잘 어울린다. 거봐. 하면 되잖아. 저는 인성과 성품이 안 됐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촬영 날 사비로 커피차를 스태프분들 한 분씩 녹화 시작 전에 안아드리고 시작합니다. 또 브리핑 멤버들 정리. 브리핑 때 조용히 시키기. 반장 말 무조건 듣기. 네,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네, 구성 관련 소신 발언. 무조건 웃어주고. 무정성스러운 리액션. 의상 컨셉과 촬영 컨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 자체가 불성실할 시 제작진과 멤버들 판단 하에 체인지. 네. 자,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동의를 하십니까? 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보 등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원 제한이 없고요. 먼저 야. 자진 출마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 그냥 궁금한 게 학교 다닐 때 부반장 반장 해본 사람? 난 완전 많이 했었지. 나 막 떨어지고 울고도 했었어. 울기도 했었어. 너 나 뽑는다며 이러면서 막. 진짜. 그러면 저는 순간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의 한을 조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많이 뽑혔... 아니요 좀 반장 많이 했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디노 보자. 어디 보자. 저는 디노를 추천하겠습니다. 야, 뭐 너가 자진 출마해. 자진 출마해. 그냥 자진 출마는 아니지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그거라고 뭐가 다른 거야? 아, 아까 좀 쑥스러웠구나. 아, 투표를 받고 싶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유는 디노이기 때문에. 오. 디노이기 때문에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자, 저는 열렬한 호랑단이기 때문에. 아. 야, 저 배신감 느끼는. 아, 나 진짜 좋아서 뽑는 거야. 진짜 좋아서. 원망스러운 느낌이지. 그래서 저는 호랑이를 반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팀이 지금 10년 차입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저희 팀의 리더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리더가 없으면 저희 팀이 미안하죠. 없습니다. 스키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들 통화는 누군가에게 좀 냉정해 보이고 차가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아드리고 커피차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스텝에 대한 감사함을 또 이렇게 하는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야, 반장 선거 좀 해보죠. 와, 저도 쿱스요. 아, 순간이야. 설득이 됐어. 설득이 너무 됐어. 자, 저는 굉장히 진중하게 예, 생각을 해봤는데 저 조건들을 다 좀 감당을 할 수 있고 약간 멤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멤버는 전 단 한 명밖에 안 떠올라요. 민규야. 김반장. 맞아, 잊고 있었어. 오케이, 민규가 있구나. 아니, 잊고 있었어. 지금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맞네. 진짜로 전 민규 형이 맞아. 가장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미리 오지랖이 많이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 세븐틴의 대표 탱커잖아요. 맞아. 성격이 제일 좋아요. 대표 탱커. 니네가 뭐라고 하려고 탱커라고 말해놓고 만들어놓고 때리는 거잖아. 저도 민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저 3번에 반장말 무조건 듣기가 있잖아요. 쉽지 않죠, 내 말 듣기? 이제 민규 말하면 이제 너무 잘 들어줄 조건이 생겼으니까 저게 또 좋을 것 같아서 민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범우가 저한테 탱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말하는 거 다 웃어줘야 되는데. 어? 좋아할 수 있어요. 재밌을까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안 웃어주는 게 좋으세요? 안 웃어주는 게 좋았는데. 저는 오히려 저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거. 저는 서반장입니다. 서반장!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명호가 와서 감독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한 좋다, 다음에 너무 좋다. 의상 컨셉 딱 준비하고 그다음 명호 멤버들 12명 사이에서 멘트를 웃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빵빵 터진다면 명호 형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자신감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지. 저는 서반장을 추천합니다. 아, 명호 괜찮네. 오. 아, 명호 좋은데? 수정할 건 수정하세요. 뭐, 서반장으로 기웁니다. 저는 일단 이게 보면서 좀 에너지가 넘쳐야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승관이. 아~ 야, 서로 뽑힐 때마다 표정이 얼마나 어떤 에너지를 더 써야 하나. 근데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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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준 씨는 뭔가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사실 이미 아까 시작할 때 이미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부반장 추천. 부반장 그 디저트랑 음식 같은 거 되게 쏜데 되게 잘하는 멤버예요. 디저트 되게 잘 싸서 되게 기대할게요. 과연 무슨 디저트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쿱스 2표, 너 3표, 민규 2표야 지금. 명호 나와야 되는데 진짜. 자, 저는 이런 것도 다 저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촌계장을 마시면서 맞아! 이 모든 그 아버지가 어촌계장 호시를 추천합니다. 아들아! 아버지! 아버지! 아, 어촌계장의 피는 아, 못 참지. 자, 근데 우지 형, 저는 나는 서반장 한번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서반장도 좋고 제가 볼 때는 한 표씩 걸려도 후보에 오를 수 그치, 있어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문반장 어땠어요? 문반장. 자, 그럼 준 씨가 준 씨가 딱 녹화 들어가면서 저부터 들어간다. 저부터 들어간다. 오늘 마라샹궈오늘 간식 준비했어요. 오히려 준이가 이게 가려져 있지 하면 진짜,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제일 냉전. 이거 뭐예요? 기획안 이거 뭐예요? 재미없어요. 진짜 거칠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라 문반장이 만약에 진짜 반장 되잖아. 그러면은 기획안 참여까지 하면서 아 우리 이제 고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맞아. 우리 제대로 너무 이거 손이 없어요. 문반장 너무 좋은데? 나 손단다 손단다. 이미 반장 그렸어. 물 다 흘리려고. 오케이 호시. 저는 지금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우리 뭐 쿱스 형은 세븐틴 리더, 코팀 리더, 뭐 퍼프팀 리더, 석은 저기 부석순 리더, 리버스 리더 뭐 되게 막 이렇게 리버스 리더 자칭 부리더 부부리더 야 맞네요 리더가 없는 친구야 야 우리 리더 맞네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인성과 인품을 봤을 때 저는 그 친구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바로 디누 이야 디누 이야 정확히 짚었어 이 친구가 반장이 된다면 상식선에서 시킬 수 있는 반장의 그런 조건들을 다 이제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무리하지 않는 요건 그 저것들을 다 이제 할 것 같아요.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야 골고루 나왔네. 반장의 베네핏 중에 하나만 혹시 추가될까요? 뭐요? 아 근데 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반장을 하기가 좀 너무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하고 싶어지게 좋아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추가하고 싶어요? 저는 연간 1회 연간 1회 조기 퇴근권 좋아요. 좋죠. 너무 그런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 연간 1회 조기 퇴근권이랑 1회 벌칙 제외권 어때? 1회 벌칙 제외권 좋다. 그러면 조기 퇴근권 하나, 벌칙 제외권 하나. 네. 벌칙 제외권 두 개. 두 개 주자. 아, 그래, 두 개. 그래, 그래, 그럼 하나 두 개. 그래, 1년이니까. 그래.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나 벌칙까지 하면 좀 그렇겠어. 근데 막 벌칙 막 했는데 아버지 이건 벌칙이 아니니까 이건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눈 동그래져가지고 우길 우리 누굴까? 누군데요? 멤버들이 눈에 선한 얘기에 승철이 형 이거는 벌칙이 아니니까 이거는 너는 제외할 수가 없지 이러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반장이잖아요 반장 말을 들어야 돼 반장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반장 말을 들어야 돼 맞네요 예, 반장 말을 들어야 돼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후보를 짠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납득할 건 납득하고 이렇게 해서 멤버들이 뽑은 후보가 지금 한 7명이 나왔습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승관, 쿱스, 디노, 민규, 호시, 명호, 그리고 문반장, 준씨까지. 7명 세븐틴의 60%네요. 네, 좋습니다. 뭐, 반이죠, 뭐 반. 골고루 잘 뽑혔네요. 이거는 청문회를 한번 해볼까요? 열어볼까요?
자, 청문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시죠. 불면제로 눈 뜨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가 봐. 제가 왜 불면제로 눈 뜨고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봐봐, 세면기록부 있는 거야, 쿱스 형 거. 아, 저기 앉혀놓고. 자, 청문회 한번 청문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쿱스. 그렇게 반장이 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본명 최승철. 네, 네. 어디 출신이죠? 저 경주 최 씨입니다. 경주 최 씨군요. 자, 경주 최 씨, 최승철, 에스쿱스 씨. 지금 이력을 좀 보면, 자, 가위바위보 우승이 먼저 이거. 네. 그거죠. 가위바위보로 저희가 이제 아마 그 아, 카드 배팅해서 카드로 아, 이렇게 뭐 카드로 하는 거. 예. 아, 알죠, 알죠. 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그게요? 아, 그리고 이분이 또 몰래 간 손님이 퇴근 1등입니다. 아, 이때. 아, 네. 아, 퇴근. 아. 이게 그럼 눈치도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상황 좋습니다. 판단 능력이 아주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그치. 예. 근데 거기에 승관이가 진행했던 이거 뭐죠? GSPT Triath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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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pionship 우승하셨네요. 이것도 우승을 하셨습니다. 이승코치로 우승합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잘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맨 밑에 보면 수능 특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콩벌레 아이디어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고인세븐틴에서 레전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반장할 유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활약 속에서 하나 걸 걸리는 게 하나 있네요. 아, 뭐가 있죠? 페이크 다큐, 꽁트 등에서 컨텐츠를 좀 많이 못 견뎌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캐릭터를 짜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가 제가 반장이 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네. 저기 보면 웃어주기. 네. 저는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런 촬영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약간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저희가 웃어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얻는다면 열심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인성 문제가 있는 게 법정을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또 위험한 게 이렇게 되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그 시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법정을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굉장한 위험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스쿱스 씨에게 반장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누구시죠? 좋은 질문이다. 아, 청문회니까요. 네, 죄송한데. 아, 청문회입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반장은 늘 솔선수범하고 좋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다른 거 말하시면 사죄하세요. 아무튼 사죄. 농담이고. 자, 다시 세븐틴 리더를 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도 리더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리더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븐틴과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라는 자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왔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아니었다면요? 리더가 아니었으면 더리? 뭐죠? 조용히 조금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솔직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뭐 따로 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반장의 자질 중에서 여기 4번에 긍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태도로 이제 임하실 거죠? 저는 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멤버들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오히려 부정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템포를 맞추기 위해 그러면은 잠깐만 9번에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함 때로는 가능할까요? 때로는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고 때로는 가능합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항상 아닙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때로는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인정하겠습니다. 자, 6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끝내고 가겠습니다. 6번 친구의 험담을 하지 않아야 함. 마지막으로 했던 멤버의 험담이 언제 언제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필요 없고 어느 멤버예요? 어느 멤버입니까? 승관이네요. 승관이야. 자,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스쿱스 후보를 어떻게 올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의지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니까 쿨하게 한번 갈까요? 네, 올려요. 없어. 올리시죠. 네. 자, 에스쿱스 최종 후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누군가요? 자, 다음 준. 아, 준 씨가 바로 나야? 아, 준 반장. 저기 나 준 반장 너무 기대돼.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 이력 정말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아, 준. 이력이 재밌네요. 준 우승 운동회 우승. 야, 생각보다 운동 신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운동 부문에서 지금 월등히 1등을 하고 계세요. 오, 진짜? 과외 마구마구 우승.
부조고락관 우승하셨고요. 세븐틴 사이드 아웃 2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어요.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얼마나 쓸 게 없었으면. 한 3년 전에 했던 네. 지금 최근 한 2년간 최근 2년간은 살짝 슬럼프를 보이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음악 마등에서 맡은 제정신 캐릭터를 잘 살려줘 아, 새로운 가능성을 본 가능성이 최근에 없었지만 네. 반성을 본 거죠 지금 네. 일단 아니 여기 그 밑에 그 가위바위보 촬영 날 멤버들이 촬영 내내 쫄 쫄 이렇게 멘트를 해서 제작진에게 와서 저 쫄면 시켜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쫄면을 시켜 먹었다는 행동이 좋네요. 아 이런 친구 아니야? 이게 반장이랑 무슨 상? 그러니까 실행력이 좋으시네. 실행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진행을 한 거거든요. 예예. 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 자, 어, 네, 좋아요. 그럼 타인에 대한 관심 부분에 좀 얘기를 들어보고 아, 싶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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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승관 씨가 뭐 입고 왔어요? 어제 승관이 옷이 입고 왔죠. 굉장히 관심이 자, 많습니다. 저는 사실 예. 문준희 씨의 저는 개인 콘텐츠나 문준희 씨가 뭐 그 광희 선배님과 콘텐츠 나갔던 거나 뭐 네. 리무진 서비스 전 유튜브 링크 다 올립니다. 네. 예, 스토리 올리는데 내 걸 한 번도 안 올려준다. 자, 여기서 서운한 걸 말하는 시간입니다. 아, 저는 이제 한국 SNS 말고 이제 해외 SNS 뭐 중국에도 아. 그렇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울렸어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타인의 관심도 묻지만 이제 저희 네. 고잉 세븐틴 관련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가 전원일기에서 본인이 맡은 캐릭터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전원일기. 저 외계인이요. 성함이 왜 개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야 나와 너. 아니었어요? 아 저는 한국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야 여기서 한국어 10년 넘어가라고. 10년을. 아 여기 야. 한국인보다 센스 있는 말장난을 잘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친구였네요 이거. 자 준반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잉 세븐틴을 촬영하러 나올 때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고잉 세븐틴 촬영할 때 마음은 편해야 돼요. 편안하다. 여러분 만약에 너무 힘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장난도 나올 수 없고 네. 이제 좋아하는 기분도 나올 수 없으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속옷이 이외로 할 필요 없죠. 제가 만약에 반장 되면 그렇죠. 속옷이 안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속옷이 안에서 촬영 반장이 되면 반장이 되면 그건 맞다. 맞잖아. 왜냐면 뒤에 스케줄 있는 멤버도 있어요. 아. 혹은 만약에 이런 촬영 장면 영상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회사 안에서 투표는 제작진도 같이 합니다. 아 그거요? 네. 그래요? 네. 제작진의 마음도 챙기셔야 돼요. 네. 그 투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근데 어쨌든 반장으로서 멤버도 챙겨야 돼요. 네. 제작진분들도 서울에서 네.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네. 카메라 감독님도 너무나 원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장으로서 엄청난 공약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작진분들이랑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한다? 꿈만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작진을 챙기는 모습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반장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네. 한 번만 안아주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한 번만 만약에 반장이 안아주는 문 반장님 나오십니다. 네. 나 나왔어. 자, 이제 맨 처음에 나왔어. 딱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부담스럽게 가는 것보다 네. 우는 거 더 원해요. 우는 거 원해요? 네. 보세요.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프리 형인가요? 눈을 못 마셔. 뭔가 아우시면 그냥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 왜 얼굴을 못 보는 거죠? 눈티하는 거 말고 저 옆모습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스태프들 잘 챙겨야 됩니다. 과연? 감독님들이 눈치를 보고 계세요. 혹시 뭐 누구 하나 드릴 거야, 준이? 아니 뭐 해보자. 일단 계속 저는 하나 드려, 하나 드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뭐 벌칙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반장으로서의 아주 좋은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네. 저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소곤해진 거야, 갑자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준 씨 어떻게 할까요? 올릴까요? 근데 저는 준 씨가 스태프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는 걸 보고 싶어서라도 저도요.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올리는 걸로 갈까요? 일단 올리는 걸로 갈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 누군가요? 호시인가요? 호시 씨입니다. 아, 전가요? 아. 야 호시 이력이 엄청 호시는, 길어요. 어. 야 호시가 저는 뭐 왕이 될 남자. 가자. 아 예, 아, 너무 기쁘네요. 또. 주인공 증후군이 있어. 주인공 증후군. 저 친구는 아, 어관남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관심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관남. 자 일단 이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호시.
불면제로 전 시즌 호스트 역할입니다. 아~ 불면제로, 네. 불면제로라는 컨텐츠에 호스트라는 거는 굉장한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책임감도 따라준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로? 참고로 제작진 사전 여론조사에 1위라고 한 매우스. 자, 전참시벌의 전원호 초성화 그리기 대회 최우수작 선정. 그림을 그리네요. 미적 감각까지. 미적 감각도 좋아요. 어? 그리고 행동 특성 또 종합 의견 보자면 아, 항상 촬영장의 파이팅을 책임져줌. 야~ 아~ 이것은 그렇죠, 너무 그렇죠. 반장의 자질입니다. 그렇죠. 파이팅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맞네요, 맞네요. 별치 표표. 자, 호시 씨. 네. 본인이 주인공이었던 돈나이를 제외한 네. 컨텐츠 자기 부분 나오는 부분만 빼고 다 봤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잉 세븐틴이 딱 나오잖아요. 네. 제가 웃겼던 장면만 봅니다. 남의 하는 건 안 봅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인 건가요? 저는 반장에 대한 그 욕심이 아예 없고요. 아, 없습니까? 아니 아니 여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있는 척해야 돼. 아 저는 확실히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적혀 있어요. 여기 네. 밑에 이해한 척을 잘함. 그러나 실제로 이해 못한 경우가 많다. 지금도 정확합니다. 아까 여기서 반장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네. 되게 싫대 또. 네, 진짜 이해했냐고 하면 자신이 10년 차임을 강조하나. 실제로 이해 못한 경우가 다수. 그래서 누나 나 10년 차야라는 말을 많이 네. 했다고 하시는데. 아 제가요. 예예. 예. 아 13인의 성난 사람들 진짜 토론 콘텐츠 촬영 날이었죠. 네. 놀리나잇 같은 드립 콘텐츠가 아니라 진지한 토론 촬영을 저희가 그 드립핑 때도 한 10번 정도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근데 촬영장에 들어가자마자 지금이 옆에 앉으면 무놀리로 재밌게 할 수 있징라는 말을 해서 제작진 억장이 터진. 이야. 제작진 억장이 터진. 무놀리로 이게 무슨 이게 이게 지금. 종합 의견을 보면은 첫 번째 문항 말고는 웬만하면 다 이해를 못한다. 아. 이해력. 근데 진짜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는 약간 필대로 가는 스타일이야. 이해도를 제외하면 완벽한 네. 그 반장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자, 감정적으로 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 씨처럼 똑같이 계속 지겠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저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배울 점은 많네요.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진짜 반장의 자질 2번 책임감이 있어서는 만점이네요. 만점인가요? 만점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 한번 해보고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최종 후보로 어떻게 올릴까요?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만 호시 씨가 사람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호랑단 제... 아닙니까, 저분? 저는 호랑단으로서 네. 사전 제작진 투표 1위라는 것은 일단 검증된 친구라는 거예요. 네. 일단 올려야겠다, 그러면. 자, 근데 살짝 별로 본인의 내키지 않는 표정이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요. 본인 사퇴도 본인이 사퇴도 됩니다. 본인 네. 안 하고 싶으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거 지금 되나요? 지금까지 말한 건 다 거짓말입니까? 자, 사퇴 이유가 확실하시면 네. 하셔도 됩니다. 그 상식적인 선에서 반장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상식 없습니다, 저는. 아, 무상식인가요? 네. 뭘 상식인가요, 무상식인가요? 뭘 상식, 무상식 그 다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어떤 그 자리에 자리를 이끈 사람보단 뒤에서 밀어주고 서포트 해주는 앞에서 끌어주는 끌어주고 주인공 증후군이 있으신 분이요? 주인공이 아니면 녹화 태도가 낮아지고 유라인에서만 높아지고 재석이 형 통화 온 것만 캡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불면제로 아시죠? 굉장히 웃겼습니다. 굉장히 웃겨. 제가 그럼 반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사퇴. 사퇴. 여기서 사퇴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한 거. 자, 그렇습니다. 후시가 반장되었습니다. 되게 이상한 거. 감정에 확실히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시 씨 상처였습니다. 후보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생활 기록부가 MBTI보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네. 이대로 흘러가요. 자, 다음 반장 서명호. 가겠습니다. 우리 서반장. 오케이. 야, 이 지표 성격 유형보다 정확한. 아, DH 친구. 아, DH입니다. DH. 네. 이미 터졌어요. 아니, 번호 씨 왜 터지셨어요? 아, 여기 예,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 번호니가 디노에게 전원을 이기 재밌더라고 했더니 원우 형 일기 썼어? 제작진이 큰 충격을 받은. 자, 일단 반장의 자질 7번 지워주세요. 네, 7번. 7번 지워주시고요. 자, 타인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맞아요. 네. 그 자리에 올라가면 타인의 관심을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잉 오프닝송 가사 알고 계신가요?
어떤 가사? 오잉 오잉 오프닝 송! 자, 오프닝 송! 5, 6, 7, 8! 잘 지내서요 모두 모두도 보고 싶어서 우리 또 오! 고잉은 고잉은 언제나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고잉은 언제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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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사람 심어 안 내고 서반장을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타인에 대한 관심 많이 없고요. 네. 고인세븐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어요. 예예. 네.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서명호 씨가 반장이 된다면 네. 그 사람을 저 위로 쫙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가도 되겠습니까? 벌써 마지막인가? 벌써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왜 멋대로? 벌써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내가 봤을 때 얘는 질문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한테 마지막 질문. 제가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벌써 마네. 네. 제가 하는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너무 웃기네. 네. 서명호 씨에게 그러니까 DA 씨에게 고인세븐틴이란 나한테 딱 하나야. 테러들 위해서야. 아~ 그리고 너네 옆에서 정말 시끄럽구나. 정말 힘들어. 하지만 오. 나는 테러들 생각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맞아요. 책임감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태도까지 같이 네. 느꼈어요, 저는. 반장해야 되는데.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시끄럽다는 쓴소리도 가끔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쁜 말도 계속 쓰고 있어요. 아주 좋네요. 이런 말 보니까 이런 모습에서 배울 점도 있어요. 예쁜 말 많이 하네요. 여기서 반장이 돼가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까지 생긴다면 반장에 대한 자질을 다 갖춘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반장. 자, 그럼 최종 후보로 올릴까요? 올릴까요? 올립시다. 네. 네. 사퇴할 의미 없으시죠? 사퇴요? 결국 다 올라가겠네요. 다 올라가겠네요. 다 올라가겠군요. 다 올라가겠군요. 이제 민규 갑시다. 민규.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슈아예요. 왜냐면은 성이 홍씨잖아요. 홍반장 딱 감깁니다. 홍반장이에요. 지금 대기실에서는 승관이가 좀 유력하거든요. 저는 승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승관이... 저는 승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직접 말하는 건 조금 좀 재수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지 형이 꼭 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굳이 한 명도 상관없어요. 나만 안 돼. 네, 저만 안 돼. 명호 형. 민규 한번 반장을 해봐. 김반장. 김반장. 도겸이 추천하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우리 호랑이 호시. 저는 디노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호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고잉의 뭔가 살신성이 난다고 생각합니다.